안녕하세요. 돌쇠꿈입니다. 오늘은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불닭볶음면에 우유를 넣고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물이 끓겠죠? 면이 이게 굵은 면이기 때문에 칼국수 면 있죠? 그런 면이기 때문에 오래 끓여야 돼요. 보통 라면은 3분, 2분 50,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끓이는데 이건 5분 정도 끓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스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까르보 불닭볶음면 써 있고 분말 스프, 이거는 액상 스프. 그리고 저는 여기에 베이컨을 넣을 겁니다. 치즈를 사와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되면 치즈만 빼먹고 왔네요. 일단 저는 국물이 많은 걸 좋아하니까 국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은 베이컨입니다. 정말 귀차니즘의 모습이죠. 가을에 그냥 대충 대충 싸우는 모습. 원래는 볶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볶아서 넣으면은 기름이 식어서. 분말 스프, 치즈가 가득하죠? 그리고 액상 스프. 완성이 되었습니다.
까르보나라 불닭 볶음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베이컨도 베이컨이 다 떨어지네. 어우,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라 그래서 안 매울 맵지는 않겠지 했는데 어우 웬걸 불닭볶음면은 똑같아요. 매운 거는 단지 치즈만 들어갔다 뿐이야. 와. 베이컨 향과 까르보나라의 그 치즈 맛이 꾸덕꾸덕함이 같이 있어서 너무 맛은 있는데, 아, 불닭볶음면이라 매워. 전혀 맵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매워요. 그러니 긴장하고 드세요. 저처럼 갑자기 매운 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